목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4부는 정법승부, 그러니까 법으로서 우리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한번 해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죠. 오늘도 법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요. 제가 아까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인터뷰 과정에서 민 의원께서 조사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 직무수행 조사 조사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조사의 토대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고요. 또 하나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데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조사입니다. 두 여론조사 방식은 모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아유. 예. 아, 근데 참, 아우, 지금 밖에 비 그쳤어요. 그죠? 네, 그쳤습니다. 예. 날씨는 추워지더라고요. 아, 어제 되게 따뜻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와, 참. 자, 날씨가 이런 것만큼 저희가 또 주목받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청조 씨. 네. 정말 희대에 저도 생전 처음 봤어요. 성별까지 막 속여가면서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징역 12년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청조가 저지른 사기 행각의 피해액이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범죄치고 징역 12년은 다소 늦게 느껴집니다. 아마 재판부가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고 재벌 3세 혼외자를 가장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양 그 여러모로 형태를 꾸며내는 행위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기 행각이지만 더 나아가서 성별을 필요에 따라 바꾼다거나 자신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정성을 내비치는 듯 하면서 은근슬쩍 남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 그 반성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로 실형을 복역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른 더 큰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나섰던 점에서 그 갱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당한 중형을 선고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남현희 씨는 아직 불구속 수사 중이긴 한데요. 네.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피해자다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현희 씨가 공범이냐 아니냐가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 쟁점인데 수사 절차가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남현희 씨가 과연 법적으로 사기죄 공범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결국 남현희 씨가 정청조 씨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동거도 하고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기를 몰랐을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 즉 인지 여부가 결국에는 사기죄를 성립하는 데 핵심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의 유형, 즉 공동정범이 될지 아니면 방조범에 불과할지 아니면 교사범이 될지에 대한 그 공범의 유형 또한 결국에는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는 정도로서 그냥 묵인을 한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방조, 뭐 물질적인 방조에 한 것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이제 결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뭐 교사까지 했는지 등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공범의 유형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주고받았던 뭐 핸드폰을 뭐 포렌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이 추가로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남현희 씨가요 참 희한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자판할 때도 뭐 자기는 남현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 책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울 건 슬쩍 뒤집어 씌우고 아주 특이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예. 아, 근데 그 박수용 씨의 친형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죠? 네네. 박수용 씨 친형도 어제 선고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공동 피고인이었던 박수홍 씨의 형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수홍 씨 진영의 경우에는 법인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유죄가 인정되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제 전총조 사건과 박수홍 씨 진영 사건까지 크게 두 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피해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박수홍 씨의 진영은 불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기보다는 횡령이 법정형 자체가 낮고 무엇보다도 피해 액수도 애초에 검사가 공소 제기했던 부분보다도 대폭 축소돼서 전 총조의 사기 피해 액수보다도 그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혐의가 인정된 부분도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관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박수홍 씨를 관리하고 케어해주는 과정에서 수반된 내역으로서 일부 박수홍 씨에게 득을 보여준 부분도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가족 간의 화해 가능성도 남아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박수홍 씨 측에 변제를 하라는 취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한나 변호사님 축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우리 둘째 딸에는 축구 아주 광팬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저 6시 뉴스 진행하는 김영민 아나운서도 아주 축구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데 그 클린스만 감독 문제요. 자, 이 하나하나씩 좀 제가 그 짚어볼 텐데 그 일단 클린스만 감독과 이 임명과 관련해서 정몽규 회장을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계기가 됐던 주된 경기가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 4강 경기죠, 제일 마지막 경기였고 요르단과의 경기였는데 사실 요르단과의 이전의 전적을 보면 3승 3무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세 번 다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저희 국가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뭐 이강인, 뭐 황희찬, 김민재 등 사실 내노라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스타들이죠. 네,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뭐 이제 상대편도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유리한 입장이었고 더군다나 팀도 사실 막강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4강에는 그래도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이 경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전에 이미 진행됐었던 뭐 호주, 뭐 말레이시아, 뭐 사우디와의 경기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사실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점이 나오고 그걸 만회하는 그 전술 자체도 없이 그냥 개인기에 의존했던 건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았죠. 전술이 없으면 상대방이 당황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그쵸. 거지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들을 쭉 거의 1년 동안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국가 대표 감독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대표의 감독이 사실상 한국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단을 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컨디션도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미국이나 뭐 유럽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자주 출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택근무를 하고 자주 해외 출장을 명목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근무 태도 자체도 태만한 게 아닌가라는 이슈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쌓여오다가 이번 요르단 경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좀 폭발한 것 같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정 회장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정말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연봉을 주잖아요. 그 연봉도 이전의 감독에 비하면 뭐 18억 높은 뭐 20
8, 9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알 수는 없다라고는 예. 하는데 추정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게 그거 왜 비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 아무 비밀한 예. 게 따로 있지. 예. 또 계약할 때 서로의 조건은 비밀로 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예. 들어있어서. 그럼 우리도 여기서 비밀 얘기를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만큼의 연봉 협상을 할 만한 자질을 가진 감독인 건가? 그러면 그 감독을 결국에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이제 제안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끌게 된 이 정 회장이 결국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고발한 겁니다. 그게 이제 주장이죠. 시민단체. 네. 주장인 거죠. 예. 성립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신임을 배반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그렇다고 기존의 판례에 어긋나는 각종 주장을 무시만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9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 지금 경질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가 2년 6개월인데 남은 임기에 해당하는 위약금 7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코칭 스태프 위약금까지 더한다면 10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두고도 시민단체가 클린스만 감독 측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이때는 아시안컵에서의 행각을 두고 명예 실추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는데 이 자체도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논리입니다만 그만큼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해보겠다는 각종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위약금 말씀하셨는데 자, 조 변호사님 이게 위약금 뭐 계약이 안 뭐 계약을 파기했으면 위약금을 준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클린스만 감독 그 계약서에 뭐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예를 들자면 당신이 1년 365일 중에 예를 들면 최소한 7개월 이상 8개월 이상은 한국에 머물러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계약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이 계약할 때 아 그냥 우리나라에 오래 계세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건 계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으려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소식을 알릴 때는 계약의 내용에 한국 거주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작년에. 거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좀 모르겠지만 거주한다라는 건 여기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뭐 며칠이 아니라.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예? 네. 그죠? 주된 예. 생활의 일상의 모든 활동은 그냥 한국에. 서 지낸다라는 거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클린스만 감독 역시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상주할 거다. 그러니까 상주할 거다라고 밝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이제 거취를 보면 한국에 그렇게 상주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태를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틀 있다가 이틀 머물다가 또 가고 이틀 있다가 머물러 가고. 아니 이번에도 그랬어요. 아니, 이번에도 그랬죠. 다음 주에 예. 간다 그랬는데 뭐 언제서 보니까 며칠 있다가 갔더라고. 또 갔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아주 가정적인 분이에요 보니까. 예. 뭐 전력 강화 위원회 할 때도 화상으로 이번에 또 참여하고. 네. 예. 주로 화상을 좋아하시더라고. 네. 비대면의 방식을 취하고 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1년 동안 그 대한축구협회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물론 뭐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 주의를 줬을 수도 있지만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계약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거죠. 혹시나 계약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그냥 그 계약서 위반으로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클린스만이 본인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진 사퇴 안 하겠다고 지금 이미 밝힌 상태고 그런 의사를 밝힌 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진 사퇴를 안 한 상태에서 해임을 하거나 경질을 시키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계약 위반 사항, 거주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성실의무 위반 등의 다른 계약 위반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면하고
해임을 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결국에는 아까 박소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규모의 뭐 70억에서 100억 정도 상당의 위약금을 오히려 우리가 주고 해임을나 경질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결국 여기서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을 제가 10년 있으면서 클린스만이 굉장히 거기서 인기도 높고 위대한 선수죠. 예, 아주 엄청난 선수였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도 했었어요. 네,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도 했었고. 근데 미국은 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던 모양인데 독일은 굉장히 국가대표 오래 했을 거예요 아마 충실했는데 지금 왜 우리나라에선 성실 의무라는 단어를 듣게 됐는지가 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94년 미국 월드컵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눈도 좋고요. 94년 미국 월드컵 당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았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독일에 아깝게 3-2로 패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주전 공격수였던 클린스만 선수는 이른바 요즘 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월드컵 당시에도 큰 활약을 했었고 다만 미국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의아하긴 했지만 기존의 감독 경력상 잘못된 부분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위대하고 또 성품이 온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고 전술 등 각종 관리가 부재한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하신 계약에 한국 거주 조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전력 강화 위원회를 열어서 결국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항보관 기술본부장이 전력 강화 위원회 직후에 보도를 자료를 냈는데 전술 대비가 부족했고 선수단 관리도 충실하지 못했으며 국내 체류 일소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조건이 아니라 구두 약속을 사전에 했는데 그 구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히고 일단 행정적 주체인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을 건의한다면 최종 결정권자는 정몽규 회장이지만 통상은 받아들입니다. 경질로 가는 수순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장 다음 달 21일, 26일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감독 없이 치러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의는 한 건데 감독이 없이 치른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선수들 손흥민 선수하고 또 젊은 선수들 뭐 이강인 선수하고 마찰이 있었다. 감독이 없으면 이게 마찰이 더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감독의 의무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어떤 내부 갈등, 뭐 팀워크도 당연히 살펴야 되고 내부 갈등이 있으면 이런 조율을 해야 되는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 건의했던 내용 중 경질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뭐 팀 분위기라든지 뭐 갈등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건의가 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감독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율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컨디션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걸 조율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감독이 부재하면 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지금 말 이게요. 그 갈등이 처음 보도된 게 영국 선지잖아요. 네네네. 예? 이것도 굉장히 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선지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나 선지가 그걸 보도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이 영국 토트넘에서 오래 뛰었다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이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이 추측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이나 정명규 회장이 흘렸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 다만 흘렸다면 오히려 흘린 사실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선수단 내부의 갈등도 감독이 해결하고 다 잡아야 하는데 선수단 관리조차도 하지 못했다. 단순 결과를 내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카리스마는 선수들을 다그친다고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감독이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선수단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도 극적인 상황에서 선수들은 감독에게 다가가지 않고 선수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종종 봐왔는데 그만큼 선수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선수들의 심리를 끌어올리는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아직도 그 부족한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럼요. 예? 함께 있는 시간이 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난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수업할 때도 저는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을 제가 기억을 해요, 이름을. 그런데 바로 그런 관심을 보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뭐 경기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당연히. 그때 이제 선수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 사실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그 끈끈한 그 마음 그 부분이 사실 있어야만 그 경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누군가가 당겨줄 수 있는 역할을 감독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미약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이 이제 한국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얘기, 뭐 사소한 문제, 그다음에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어떻게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서로서로 어떤 화합이라든지 사전에 뭐 전술뿐만 아니라 전술의 그 앞선 어떤 마음의 어떤 화합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속담에 고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벤투 감독은 정말 우리나라에 계속 상주하면서 일산에 살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파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주가 일산인가. 많이, 예. 그래서 뭐 그랬는데 야 이거 물론 저는 그리고 썬지 우리가 지금은 추측입니다만 과연 이게 어떻게 썬지가 취재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한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좀 추측만 아니고 실체적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